앞에서 워크샵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장자연 씨가 데뷔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또 다른 지인을 만났습니다. 틀어졌거든요, 사실. 네. 그는 장자연과 어울리던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강남 학동 사거리에 위치한 한 주점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일한 적이 있었고 장자연 씨는 자주 이 주점에 왔다고 합니다. 저 장자연 누나 말고도 많은 분이 있지만 우리 왔었죠. 어마어마하게 왔었죠. 놀는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사람인지라 알고는 있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그대로. 거기에 장자연 씨도 좀 왔었어요? 거의 진짜 한 달 못해도 한 20일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누가 가라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가라고 그래요? 빠라서 좋아. 이 주점엔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자주 들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방정호에 대해 물었습니다. 방정호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네, 방정호는 이름 적을 것 같아요. 이름 들었어요. 그 이름 기억하죠.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어요. 그 이름 혹시. 그게 제가 주방했을 때 밖에 있었는데 뭐 어땠는데 뭐 누가 왔다고 했는데 이름이 특이해서 잘 기억을 해요, 확실히. 거의 모든 회장님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무슨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상위 무슨 뭐 몇 프로 인물들 뭐 네. 인물들 순위 있잖아요. 네, 막 제일 인사. 네, 거의 그분들 거의 다 왔던 것 같아요. 진상조사단의 조사에서 방정호와 장자연의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자는 김성진.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1호 벤처기업인으로 명성을 날리던 사업가였습니다. 만 29세 김성진이었습니다. 창조경제 대표주자 김성진. 지금은 창조교육시대입니다. 김 대표는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방정호와 첫 만남부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동석인들을 밝혔습니다. 2014년 7월 24일 박태영 전무가 초대한 예비 오너 소사이어티 모임에서 방정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이 항상 가는 강남 룸살롱에 갔는데 몇 번 만나면서 친해졌습니다. 첫 만남의 장소는 청담동의 한 일식집. 이곳에서 예비 오너들 모임을 가졌고 그 이후 몇 차례 방정호의 지인들과 어울렸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술자리에서 장자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방정호가 2008년 9년에 여자애 하나를 데리고 있었고 연락도 수시로 하고 했는데 얘가 자살해버렸다. 아는 분을 통해 무마시켰다고 했습니다. 2014년 9월경 술자리에서 방정호가 지난번 얘기한 게 장자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방정호가 장자연 자살 직전인가 한 번 또 만났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방정호가 하던 영어 유치원 사업에 투자한 2대 주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금 투자 사기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함께 어울린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방정호의 친구이자 김 대표와도 SNS 친구를 맺은 A씨를 만났습니다.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사실인가요? 네, 네, 네. 그 태영이가 그때 네. 뭐 김성진을 데리고 온 거는 맞아요. 아, 네, 네, 네. 소개를 시켜줬을 때 대표님도 혹시 같이 계셨나요? 뭐 방정호 대표님도 같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저 사실 있었고요. 제가 이 날 얘기했던 거는 네. 저희가 그 여러 번 자리에서 같이 본 적은 있는데 아, 술자리나 뭐 그렇죠. 뭐 그런 데서 세 분에서 자리 한두 번 정도 한 걸로 기억이 안 돼. A씨는 진상조사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방정호한테 장자연에게 전화만 했다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한 번 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 대표가 증언한 또 한 명의 관련자가 있습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아이카이스트 아이스마트치 축하드립니다. 초대방하세요. 파이팅! 임우재는 김 대표와 사업적으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오너 모임 등 술자리도 함께 가졌습니다. 임우재가 술을 마시다가 엄청 취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이게 다 장자연 그 여자 때문이야.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02시 28분경. 하지만 김 대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이무재와 장자연 간의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방정호와 장자연의 관계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 통신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왜 문자 메시지가 없나요? 방정호와 그렇게 통화를 했으면 문자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PD 수첩의 취재 요청에 방 대표 측은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와는 주주로 몇 차례 만났을 뿐 개인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장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어머니 기일 외에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하는 언론을 향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